저는 흉기 테러 위협 범죄의 피해자가 돼봤고 석킹 범죄의 피해자 돼봤고 청담동 조작, 검언유착 조작 등 다수 가짜뉴스 조작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봤습니다. 피해자분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지지동반을 기본으로 원스톱 통합 지원 체계를 이해라든지 세원 지원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검색창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삭제 키워드를 입력하게 됩니다. 예. 오늘 법무부가 서울특별시와 함께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립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저는 흉기 테러 위협 범죄의 피해자가 돼봤고 석킹 범죄의 피해자 돼봤고 청담동 조작, 검언유착 조작 등 다수 가짜뉴스 조작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봤습니다. 물론 제가 그 범죄들로부터 받은 피해들은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에게 연쇄 살해당한 피해자들, 부산의 소위 돌려차기 범죄 피해자, 분당 서현역 사건 같은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들 같은 흉악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에 비하면 백만분의 일도 안 될 겁니다. 범죄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도 평생 고통받으십니다. 유영철 피해자의 유족들 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도 계십니다. 교과서에서 보면 모든 사람의 인권은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고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인 저는 그 말에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냐, 범죄자의 인권이 먼저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라고 답하겠습니다. 국가는 그리고 정부는 1초의 망설임 없이 피해자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호한 마음으로 이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만들고 운영할 겁니다. 범죄 피해자분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